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말 정몽주에게 읊어준 시로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그리고 이 하여가의 주인공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들이자 조선 3대 왕이 되는 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태종이란 이름보다 이방원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닦은 왕이자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의 아버지이며 킬방원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던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67년 6월 13일 고려 공민왕 시절 요즘으로 치면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무장이던 아버지 이성계와 어머니 한씨 사이에서 이방원은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실 이성계의 집안은 대대로 무장을 배출한 무장 가문으로 이성계는 물론 그의 아들들도 대부분 무인으로 성장했는데 특이하게 방원은 어릴 때부터 무예나 격구보다는 글 읽기를 좋아해 학문의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성계는 방원이 10살이 되자 개성에 있던 둘째 부인 강씨에게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함흥에서 개성으로 유학을 간 방원. 함께 학당을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문관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방원은 그들 사이에서도 금방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똑똑했고 이런 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겐 큰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방원을 자랑하곤 했다는 이성계. 그렇게 1383년 17세가 된 방원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과거의 응시에 병과 7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를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1대 고시에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성계는 무장 가문에서 갑툭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아들이 나오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방원의 문과 급제 합격장을 여러 번이나 읽게 했다고 합니다. 방원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 성균관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이성계는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시작하는데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 방원의 혼처로 선택된 이는 학자 집안으로 유명한 여흥민 씨 가문의 처자였습니다. 여흥민 씨는 고려 왕실에서도 인정한 15개 명문에 속할 정도로 명성이 높은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원이 16세, 민 씨가 18세 때 둘은 혼인을 냈고 당시 고려의 결혼 풍습대로 방원은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원의 첫 번째 아내인 민 씨는 남편이 왕위에 오르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 씨의 남동생 민무질과 민무구를 동원해 병력과 무기를 몰래 빼돌려 두었다가 거사를 치를 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등 웬만한 공신들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공훈을 세운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왕이 되고 자신도 원경왕후가 되자마자 남편 태종은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됩니다. 사실 방원은 누구보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처가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처가의 입김이나 권력이 세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 게다가 세자였던 양양대군이 어린 시절 외갓집에서 자란 터라 외삼촌들과 유독 각별했기 때문에 훗날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외척이 되어 권세를 휘두를 것이라 생각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 싹을 다 잘라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유배 보낸 뒤 사야까지 내려 목숨을 빼앗고 그 아래 처남들까지 모조리 유배를 보내 교수형을 내려버렸습니다. 장인인 민재는 집안이 쇠락해가는 가운데 병으로 사망했으며 장모인 송씨는 아들 넷이 모두 사위손에 목숨을 잃는 것을 본 후에야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친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숨 걸고 도왔던 남편 손에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아야 했던 원경왕후. 거기에 이방원은 여자 문제로도 끊임없이 원경왕후의 속을 태웠습니다. 원경왕후가 아무리 불같이 화를 내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하소연을 해도 태종은 그러거나 말거나 후궁을 9명이나 들이며 하루도 궁궐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와중에도 들은 요절한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12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경왕후는 조선 왕실에서 왕과의 사이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왕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증 관계였던 두 사람. 하지만 그나마 원경왕후가 다행인 건 남편 복은 없었던 대신 자식 복은 많았다는 것입니다.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던 세종까지 자녀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방원의 이야기로 돌아와 1388년 방원이 개경에서 전리정랑이라는 직위를 맡아 관직 생활을 하던 중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고려의 우왕이 요동 지역을 되찾기 위해 이성계를 파병하게 되는데 이성계는 이건 무의미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위화도에서 돌아와 우왕의 신복이던 최영 장군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도우러 떠난 사이 개경에 있던 방원은 혹시나 가족들이 최영 일파에게 인질로 잡히진 않을까 걱정되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급히 피신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방원의 재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물론 동생들까지 최영에게 잡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던 1392년 3월 명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하기 위해 해주에 갔던 아버지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성계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에 정몽주가 중심이 된 반 이성계 세력은 지금이 바로 이성계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성계를 없애고 그동안 이성계가 추진한 개혁 법령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성계와 정몽주는 아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함께 왜구를 토벌하고 손자 손녀들끼리 혼인시킬 만큼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친분이 돈독했던 겁니다. 둘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구상한다는 사실을 정몽주가 알게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사실 정몽주는 뼛속까지 고려인으로 정몽주가 이성계를 도왔던 것은 오직 제대로 된 고려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몽주에게 이성계는 위험한 인물이었고 고려를 지키기 위해선 이성계와 정도전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정몽주의 이런 움직임에 방원은 아버지에게 우리 쪽에서 먼저 정몽주를 치자고 제안했지만 이성계는 뜻밖에도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비록 지금 정적이긴 하나 정몽주의 높은 학문과 탁월한 외교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방원에게 어떻게든 정몽주를 설득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탄생한 시가 바로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제 고려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 사이좋게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시조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단호박으로 거절하는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실제 이방원과 정몽주가 마주앉아 읊은 시조인지 훗날 누군가 둘의 마음을 대변한 시를 지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이방원은 정몽주는 절대 회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백주대납 부하를 보내 정몽주를 철퇴로 죽이게 됩니다. 당시 이방원의 나이 고작 26. 그런데 이성계에게 정몽주의 죽음을 알리자 이성계는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며 대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정몽주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나라 조선의 건국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반 이성계파를 모조리 숙청시키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마저 퇴위시키고 1392년 7월 17일 마침내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몽주가 살해된 지 불과 세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나라 조선에서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가 왕이 되었지만 방원에게 돌아온 것은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일단 이성계는 개국 공신 선정 과정에서 아들들의 공은 인정하지만 친자라는 이유로 개국 공신에서 이방원과 형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아버지를 도운 공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방원이 세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였지만 이성계는 방원도 아닌 그렇다고 형들도 아닌 둘째 부인 신덩왕후 강씨가 낳은 10살짜리 막내 방석을 세자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신덩왕후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이방원. 하지만 방원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드러낼 정도로 허술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발톱을 숨긴 채 조용히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철저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 1394년 명나라의 황제 주원장이 이성계의 친아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했을 때도 방원이 주저없이 명나라로 떠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견제가 끊이지 않고 특히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이자 이성계와 매우 끈끈했던 정도전이 방원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없애려고 하는 등 자신에 대한 압박이 심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1398년 8월 이성계가 와병 중인 틈을 타 아내 민씨와 처남 민무구, 민무질 등과 함께 일명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등 개국 공신들을 없애고 세자인 방석은 물론 다른 이복 동생 방범까지 모조리 없앰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대세는 이방원에게 옮겨가고 태조 이성계는 순식간에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저게 왕이 되고 싶어 동생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였구나 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건지 방원은 자신의 형인 영안대군 방과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2대왕 정종입니다. 정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방원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적장자가 없었던 방과를 콕 집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단 정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힌 다음 방원은 군권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차근차근 왕이 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원이 정권을 잡은 것이 영 못마땅했던 것인지 1400년 1월 또 다른 형 방간이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방원은 방간을 쉽게 제압하고 방간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1400년 11월 정종이 재위 2년 만에 방원에게 왕위를 양보함으로써 마침내 방원은 33세의 나이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된 태종은 아직 어수선한 조선 초기의 혼란을 빨리 끝내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또 정적을 색출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고 고려의 귀족과 왕족들의 견제와 정치적 잔재를 없애기 위해 수도를 송도에서 한양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또 큰 비만 오면 홍수가나 피해를 보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의 청계천을 만들기도 했으며 호적을 만들고 경제제도를 개편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줬으면 물론 지방행정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8도의 개념을 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야말로 성군. 하지만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그것에 방해가 될 만한 세력들도 모조리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신을 그토록 도왔던 원경왕후의 집안, 그러니까 자신의 처가를 아주 초박살 내버리고 나중엔 자신의 후계자가 된 세종의 처가까지도 완전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혹시나 왕의 사돈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진 않을까 미리 그 싹부터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태종이 나중에 방해가 되거나 잡음이 될 만한 일들을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후계자인 세종은 아무 걱정 없이 업무에만 집중,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1418년 8월, 태종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셋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18년 동안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참고로 조선 왕조를 통틀어 스스로 왕위를 물려준 사람은 태종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태종은 왕위에서 스스로 내려와 상왕으로 물러난 후 자신이 후계자로 삼은 세종의 뛰어난 자질을 확인하며 매우 만족했으며 특히 명나라의 사신들이 세종을 극찬하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가 후계자를 아주 잘 골랐다. 나만큼 좋은 후계자를 얻은 사람은 중국에도 없었으며 고금에도 드무니 대단히 자랑스럽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년에는 좋아하는 사냥을 다니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다 1422년 5월 세종 4년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22년 태종이 사망한 지 어느덧 600년. 사실 그는 우리에게 태종이라는 이름보다 이방원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방원이란 이름으로 그가 보여준 엄청난 카리스마와 냉혹함, 그리고 비정함.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태종 이방원은 새롭게 출발한 나라 조선의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낸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기틀을 닦은 왕, 그래서 아들 세종이 최고의 성군 정치를 펼치도록 판을 잘 깔아준 왕, 킬방원, 태종 이방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